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은 숨은 맛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제주도로 이렇게 또 왔습니다. 제주도 하면 또 대한민국 탑 관광지죠. 정말 좋습니다. 지금 또 4월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올 때 비행기를 보니까 많은 또 관광객분들이 또 제주도를 또 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 제주도 오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서귀포로 옵니다. 솔직히 제주시랑 서귀포시랑 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. 서귀포에 왔는데 이 서귀포 표선면에 여러분들 100년 대장국 표선 성읍점이라고 굉장히 여러분들 찐 숨은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와봤습니다. 엄마의 손맛 여러분들 느끼고 싶다. 그리고 제주도까지 왔으면 또 해장국 한 그릇은 또 해야 되거든. 그리고 약간 가족 뭐 또 어린이 이런 게 모시고 오는 또 가족분들은 요 가게가 아쉽겠지만 딱 오후 3시까지 밖에 장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. 네, 아쉽게도 딱 오후 3시까지 밖에 장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약간 점심밥 개념 아침 점심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해장국 플러스 돈가스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. 제가 가격표를 보니까 해장국 세트가 있고 돈가스 세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해장국 플러스 등심 돈가스가 13,000원 밖에 안 해요. 여러분들 굉장히 싸죠. 이걸 단품으로 먹어도 여러분들 다른 데 가셔가지고 기본 9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 내야 먹을 수 있는 거를 13,000원에 또 이렇게 세트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. 단품으로도 또 100년 해장국은 또 8,000원으로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. 정말 착한 가격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꼭 표선이라든지 서귀포 쪽에 뭐 여행 또 주변에 뭐 펜션 이런 거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다음날 해장 또 하시는 분들은 이 100년 해장국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식사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맛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드디어. 비주얼 보십시오. 대박. 요게 여러분들 13,000원 100년 해장국하고 등심 돈가스 세트예요 여러분들. 나쁘지 않죠? 괜찮죠 여러분들? 가성비 있는 거라니까. 약간 해장국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세트로 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최고인 것 같아. 그리고 뭐 굳이 세트가 아니더라도 단품으로도 지금 저기 보시면 판매하고 있거든요. 그 먹으면 될 것 같아. 자,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와, 얘도 좋다. 내가 딱 좋아하는. 맛있겠죠 여러분들. 그리고 밥도 여러분들 신기하죠. 이게 무슨 밥이라 했죠 사장님? 강황밥. 신기하죠 여러분들.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반찬 다 직접 하십니다 여러분들. 그 다음에 돈가스. 여기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. 새벽 6시?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새벽 6시부터입니다. 새벽 6시. 여러분들 일단 저는 돈가스 한번 먹어볼게요. 갑니다. 맛있다. 요 양배추랑 같이 싸서. 너무 좋아. 이 타이밍에 국물 싹 올려가지고. 여러분들 뜨거워요. 뜨거워요. 잠깐만. 너무 맛있는데? 뭐야? 다시. 오늘도 시원하고 딱 알려드릴게요. 제주도에 정말 많은 해장국집들이 있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 오시면 이거 뭐 제주도 뭐 해장국집밖에 없냐 할 정도로 제주도가 해장국집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집들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. 근데 딱 먹었을 때 호불호 없는 맛, 누구나 좋아할 맛. 여러분들 절대 맛없다라고 할 사람 1도 없는 맛.
요거를 밥이랑 살짝 섞어가지고 삼바람. 자, 요거지. 요 위에다가 요 국어지 싹 올려가지고. 네. 지금 순두부 해장국 종류가 백년 해장국, 순두부 해장국, 뭐 내장탕 해장국, 만두 해장국, 뭐 소머리곰탕, 추어탕, 인삼추어탕, 뭐 소고기 미역국, 사골떡만둣국, 메밀찜만두 굉장히 많은 메뉴를 판매합니다. 그래서 요건 제가 지금 백년 해장국인데 여기 이제 순두부가 들어가면 순두부 해장국, 뭐 내장탕 들어가면 내장탕 해장국. 그리고 금액이 일단 너무 싸. 어제 먹은 그 해장이 그 다 되는 그 날이죠, 그 기분. 아, 여러분들 무조건 8,000원에 추가해가지고 그냥 세트로 이 13,000원의 행복을 느끼세요. 와, 김치 사보다. 맛있다. 와, 맛있다 진짜.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맛없다는 사람 1도 없을 거예요. 장담합니다. 살짝 매콤함이 있어. 그래서 안 질리고 좋아. 근데 해장국하고 돈가스가 진짜 잘 어울려요, 여러분. 안 어울릴 것 같잖아, 약간. 근데 정말 잘 어울려. 이것도 신기해. 반찬 자체가 슴슴하니 맛있네. 와, 이거는 표선 탑이다. 여러분들 해장국은 와, 백년 해장국. 그리고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고 어? 저기 내가 옛날에 가봤던 데 아니야? 내가 아는 데 아니야? 네, 여러분들 가게가 지금 이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.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주소 변경되어 있을 건데 똑같은 사장님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뭐 맛이 변경이니까 맛이 바뀌었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고 내가 알던 거긴가 맞습니다, 여러분들.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이 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. 어우, 좋다. 제가 저기 뭐 서귀포 중문 쪽이라든지 이쪽에도 뭐 유명한 뭐 해장국집을 가봤는데 뭐 맛은 있지만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. 다른 데는 솔직히 이게 돈가스랑 하는 데가 없잖아. 아, 이것도 하나의 메리트라니까. 진짜 잘 어울리네. 그리고 돈가스도 여러분들 저기 뭐 분식집에서 파는 그런 돈가스가 아니라 굉장히 두툼해요. 그리고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안은 굉장히 촉촉. 다가 다져 국물이 땡긴다. 그때 바로 해장국. 와, 조합이 미쳤네.
이 가게가 아쉬운 게 딱 3시까지밖에 안 한다라는 거. 그건 여러분들이 좀 양보를 해주세요. 왜냐면 사장님 혼자 하시거든. 새벽 6시부터 나와. 그래서 6시부터 나와서 3시까지 하는 거 오래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막 아침 비행기 타고 막 서귀포로 오시는 분들 있죠. 그때 아침밥 땡기실 때, 아니면 또 뭐 애기랑 같이 오실 때, 그때 뭐 해장국도 먹고 싶고 또 애기가 또 먹어야 될 게 필요할 분들도 있잖아요. 그때 여기 돈가스까지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돈가스가 돈가스 전문점보다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보약이다, 보약. 와. 와, 보약이야, 보약, 이거. 이건 여러분들 꼭 먹어와야 돼. 진짜 개. 사장님 자체가 문지 솜씨를 좀 하네. 성인 남자 기준 세트 딱 드시면은 배에 딱 부를 겁니다, 여러분들. 와. 와. 와, 아쉬운 게 여러분들, 이게 이 가게가 저녁까지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포장해가지고 술 한 잔 좀 하라고 할 건데, 아, 이거 3시까지밖에 안 하니까. 아니면 뭐 미리 포장해가서 여러분들 그거 집에서 끓여서 드시면 되잖아. 아니면 펜션에서 또 끓여서 드셔도 되고. 맛있어. 인정. 먹을 때마다 머리서부터 몸까지 전율이, 아, 와, 최고다. 긴 말 안 하겠습니다. 제주도로 여행 계획이 있다, 서귀포 쪽으로 여행 계획이 있다, 포선면 쪽으로 여행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저장하기 꾹 누르셨다가 100년 해장국입니다. 표선 성흑점이고요.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주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,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게 운영을 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, 해장국 플러스 돈가스, 그 외적으로 주업탕, 만둣국, 또 돈가스도 치즈 돈가스, 고구마 머치즈 돈가스, 생선가스 이런 것까지 판매를 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힐링해 보시길 바랍니다.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다음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